식사를 좀. 지금 뭐 밥 먹을 기운이 없네요. 캐나다가 계속 떠올라서. 새우 삼촌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. 많이 부담스러웠어요. 자, 뭐 식사해서 좀 무인을 마실게요. 아니, 식사를 해야죠. 안 해도 될까요? 물 드시죠. 예, 예. 아유. 나를 보고 마셔요. 아니 근데 왜 나를 보고? 이거 왜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? 아니 그 열 받으신 거예요? 아니 왜냐면 조수 찬스가 쉽지가 않네요. 어, 이 집도 이쁘다. 어, 여기 진짜 이쁘다 연희동. 그러니까 연희동에 골목골목에 네. 되게 많대요 핫스팟이. 아유 이 집이 다 이쁘다. 그러니까 아이고. 근데 여기 주차가 안녕하세요. 좀... 네,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아유 어디 또 바쁘게 가세요? 예. 아니 혹시 저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뭐 그 올해는 시간 안 금방 아 그럴까요? 잠깐만. 아 네네네. 많이 바쁘세요? 네 지금 명절 기간이 지금 특근 기간입니다 저희는. 아니 저 요 이제 우체국에서 근무하신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? 저는 지금 지표원으로 된지는 한 8개월에서 9개 정도 됐고요. 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. 이 배달 업무가 무지하게 지금 네 지금 소통 기간이어가지고 네. 2주간을 잡고 있거든요. 아유. 2주 동안의 물량을 거의 택배원님들하고 같이 다 소통 기간에 다 오늘... 배달하고 있습니다. 아 혹시 저 식사는 하셨나요? 아 지금 이제 들어가서 식사하고 예. 나가서 또 배달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식사하는 뭐 많이는 길게는 못 하시겠네요. 20분에서 30분 사이에. 아. 저희가 혹시 그 이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. 혹시 뭐 하시고 싶은? 어 저기 선배님 아니세요? 네 맞습니다. 저희 예예 예. 여기 연희동 담당 아, 선배님입니다. 예. 아 그러면 잠깐 좀 시간 되시면 잠깐 좀 오실래요? 사인만 받으라 했는데. 아니 잠깐 그래도 여기. 아 안쪽으로 오시죠. 네, 네 안쪽으로 오시죠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. 아, 그 선배님이신가요? 네, 제가. 아, 왜 다들 얼굴이 진짜 많이 타셨네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밖에 다니시면서 이게 또 저 배달 업무를 또 하시다 보니까. 네, 네. 지금 뭐 오늘 몇 군데 좀 하셨어요? 오늘 3분의 1 정도밖에 못 했어요. 워낙 어? 명절 전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유. 진짜. 식사도 좀 못 하셨죠? 점심 거의 못 먹는다고 봐요. 명절 전에는 한 네. 2주 동안은 너무 바빠가지고 네. 우리가. 아, 우리 선배님은 식사 못 하신다는데 아까 여기 우리도 개성 씨는 아, 먹었어? 군대 식당에 아, 먹었어. 아니 저기 개성 씨는 군대 식당에서 좀 예. 각자 일하는 분야가 예. 조금씩 다르거든요. 조금씩 다르죠. 한 구역에 우편물 배달하는 집배원분들이 따로 계시고 예. 그 구역을 또 빠르게 특급으로 하시는 분들 팀이 또 다 나눠지거든요. 여기 이제 특급 팀이시구나. 네네. 저는 여기 여기 연희동 담당입니다. 야. 아유. 그 연희동 담당이시면 그냥 눈 감고도 뭐 어디가 어딘지 다 아시겠네요? 대충 누가 어디 나가는지 저기 그 미용실 대충. 유명한데 아세요? 샤넬 미용실이라고 아 그럼요 아 거기 되게, 거기 그 저기 예, 되게 거기. 오래 하셨어요 거기도 네. 거기는 뭐 어머님들 그 사랑방이라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우편물 없을 때도 거기 가 계시면 많이 뵐 수 있어요 아 우편물 없을 때 거기 갑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 일을 하시면서 좀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가장 힘든 일은 혹시 어떤 게 좀 가장 힘드신지 일단 집에 고객님들이 없을 때. 아, 근데 이게 그게 제일 이게. 네, 저희가 없으면 다시 또 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눈하고 비 올 때, 아, 그럴 때 현장에서 일하다 네.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고요. 여기가 또 언덕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게 조금 좀 힘드실 거예요. 특히 눈 올 때. 네. 이쪽 산 연희동이 이쪽 산 쪽에도 눈 올 때는 있고. 평지가 더 힘들어요. 아 그래요? 의외로 산동네 분들은 바로바로 제설 작업을 눈 오자마자 아~ 본인들이 나와서 하시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지니까 제설이 거의 안 돼 있어서 아~ 겨울에는 평지가 더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한 개성 씨는 9개월 정도 되셨기 그쵸? 때문에 네. 이 겨울을 지금 뭐 눈 오는 겨울을 사실 맞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. 언덕이 힘들다고 했는데 바로 저 우리 저 선배님이 아니 평지가 더 힘들다 혹시 실례하면 경력이 어느 정도? 저는 한 14년 아 14년 아~ 일을 할 때 좀 가장 보람스러울 때는 좀 보람을 느낄 때는 보람되는 것보단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. 아 뭐가 좀 안타깝습니까?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일하면서 몇 분 또 돌아가셨어요.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.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인사하면서 고생하라고 연로하신 분들이 인사를 받는데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아 어느 날 찾아뵈면 아,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 그럴 때는 진짜 좀 그렇겠네요.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사실
매일매일 지나가다가라도 우편물이 없어도 이제 인사를 하시거나 뵙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소식을 동네에서 가장 아실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두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이제 추석 명절이 다음 주잖아요. 고향이나 어디 뭐 좀 그 명절 연휴에 뭘 좀 하실 생각이신지. 명절 때는 부모님 찾아뵈야죠. 아. 그밖에 없죠. 예. 예. 아니 한 분이 그 얘기를 물어보셨잖아요. 혼술은 언제 끝내는 게 좋으냐. 네네.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집에서 혼술? 아 집에서 퇴근하고 나서 조금 힘들 때는 그냥 반주 형식으로 혼자. 아 그럼 언제 딱 그걸 언제 딱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? 그분은 맥주를 한 잔. 예.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석 잔 정도가 가장 좋다. 아 우리 형님. 혼술은 석 잔이다. 네, 석 잔. 근데 왜 석 잔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처음에 한 숟가락 뜨기 전에 한 잔 마시고 네. 중간에 잠깐 TV 보면서 또 한 잔 마시고, 마시고 마무리할 때 치우면서 또 한 잔 딱 마시는 거. 아, 이게 아, 저, 저도 아,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명쾌하네요. 아, 좋대. 어, 아, 요거 제일 서툰 형인데요. 계속 2주간의 소통. 죄송합니다. 이게 시간이 정확해야지 우평을 배달하기 때문에. 아, 지금 좀 바쁘시죠? 네. 아, 네. 저기 개성 씨, 조심히 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가방에 쌓여. 아, 쌓여. 아유, 아직도 배달 이게 막 할 게 많으시네요. 이따가 또. 짐을 덜어가지고 네, 또 갖고 와야 돼요? 네. 아, 여기 가방에 이게 몇 년 쓰신 가방이에요? 저는 자주 바뀌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진짜? 옛날에 가지고 했는데 장비야, 그러지 마. 사연이 있는 줄 알고 아, 참 죄송합니다. 이런 거 하지 마, 이거 참. 근데 이렇게 저희가 사연을 해드리면 계속 쓰실 네. 수 있는 건가요, 가방을? 아, 이거 배들이 물려있죠. 조심히 가세요. 예, 들어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